네, 해운대 맛집 소개. 오늘은 해운대에 오징어회를 먹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그 해운대 그랜드 호텔 뒤에 있는 회전교차로 쪽에 있는 해운대 산오징어라는 곳인데 오징어회를 정말 얇게 썰어가지고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얇게 썰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뭐 다른 데 뭐 하얀 집이나 다른 곳도 많이 가봤지만 오징어회를 먹을 때는 꼭 여기로 옵니다. 진짜 맛있어요, 얇게 썰어가지고. 가격은 한 요정도, 가격은 좀 있습니다. 평일인데도 완전히 사람이 꽉 차 있더라고요. 이날이 화요일이었나 그랬는데 어쨌든 뭐 기본차는 싱싱한 채소랑 요게 무슨 물에 육수 같은데 거기에 소면을 말아가지고 나오는데 맛이 좋습니다. 그 다음 뭐 번데기랑 샐러드 톤나물, 그 다음 뭐 이거 찍어 먹을 소스, 그리고 이거 미역국입니다. 계란찜도 맛있고요. 김치전도 바삭바삭하니 맛있습니다. 고등어 구이를 주는데 여기 좀 냉동 고등어인지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오늘도 소주를 시작해 봅니다. 겨울철에는 이렇게 과메기랑 같이 세트로 팝니다. 소자가 5만원입니다 오징어회랑 과메기 소자에서 세트가 5만원입니다 적당한 가격이죠. 오징어회가 이렇게 정말 얇게 썰어져서 나오고 요게 날치알이 상당히 뭔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날치알이랑 금가루로 포인트를 줬죠. 맛이 어떤겨? 살아있나? 요렇게 과메기 한쌈 싸가지고 소주랑 한 잔씩 먹으면 끝장나지요. 그리고 바로 우럭 매운탕도 주문했습니다. 통짜 한 마리 다 들어간 우럭 매운탕이고요. 살이 막 실하게 올라가지고 육수가 진하게 우러나와가지고 막 해장하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럭 매운탕입니다. 가탄밥. 가탄밥 나도 좋아하지 않나? 아, 이거는 바로 소주 한 잔이지. 다시. 국물 딱 찍을 거. 과메기를 막 위에 올려주고, 파 하나 올려주고. 따라오질 못하네, 이 친구. 마늘도 하나 올려주고. 네. 자, 이걸 벌써 한 잔 후야지, 이란 말. 생각하면 안 되겠지. 이번에는 과메기랑 오징어랑 다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과메기 두 개 넣고, 고추 하나 넣고, 오징어에 막. 지기 주겠네. 와, 이거 안 입에 들어가겠나? 한 잔 주소. 우리 나는 안 먹는다니까. 오징어회 소주 한 잔을 아주 맛있게 먹고 이제 자리를 옮겼습니다. 2차로는 저희가 또 해운대 사람이라면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오뎅과 미남이고요.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오뎅탕도 맛있고요. 딱 가격도 저렴해요. 오뎅탕 기본이 15,000원인가? 그래서 이제 배부른 상태에서 여기 오면 진짜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주에 또 2차를 시원하게 한 잔 먹고 퇴근을 해봅니다. 그 생각난다. 라면에 찬만 넣으면 더